예, 안녕하세요. 금빛대리입니다. 오늘은 뭔가 좀, 예, 너저분하죠. 예, 정비하고 있었어요. 지난주에 XB230이 대파되는 사고가 발생해서 예, 정비 중이었습니다. 지금 모터도 하나, 예, 미니 모터가 하나 그냥 아주 박살이 났죠. 박살, 이렇게 굉장히 심하게. 예. 이렇게 데미지를 입는 예, 이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예, 정비 중이었고요. 그 와중에도 예, 리뷰는 계속됩니다. 그 와중에 그런 어떤 데미지를 먹어도 예, 리뷰는 계속됩니다. 오늘 보여드리는 건 FPV 비디오 고글, 뭐 고글이죠, 고글인데 SJRG01이라는 제품입니다. 저렴한 제품이에요. 가격대 이제 고가의 고성능의 제품은 아니고. 그냥 무난하게 예, 쓸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재밌는 건 L밴드까지 지원하는 48채널 예, L밴드를 지원하는 그런 제품이고 내장 다이버시티가 들어있어요. 네발 다이버시티가 들어있어서 그냥 뭐 안전하게 뭐 무난하게 예,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뭐 특별하게 뭐 어떤 의미를 많이 부여하기보다는 그냥 예, 가성비 제품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포장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보기랑 다르게 이렇게 정확하게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렇게 렌즈 보호용 필름이 보이고 마감은 그런 대로 나쁘지 않아요. 하얀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좀 독특하고 여기 배터리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이어폰 포트도 있고 AV 아웃 메모리도 꼽을 수 있습니다. USB 연결도 되고요. 이렇게 연결해서 쓰고 여기를 붙자. 이러면, 아이고, 힘들어라. 예. 1셀짜리 배터리가 하나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1셀 정도의 배터리가 하나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편리하게 쓸수 있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뭐라고 써있죠. 예. 배터리가 하나 들어가 있어요. 1500, 무려, 예, 보기엔 이래도 1500짜리 배터리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연결하면 외장 배터리를 하나 더 연결해서 쓸수 있는 케이블, JS 케이블이 이렇게 연장 케이블이 하나 들어있고, 안테나, 네. 그냥 우리 일반적으로 쓰는 다이폴 안테나, 뭐, 이렇게 말하죠. 뭐, 다이폴 안테나, 이렇게 연결을 해서 네, 두개 정도 들어갑니다. 아이고, 씨. 손에 힘이 없네요. 다이폴 안테나. 아쉬운 건 순놈이네요. 이게 암놈이라서 네, 호환성 있게 쓰려면은 SMA 커넥터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순놈으로 되어 있어서 암놈으로 되어 있는 안테나를 써야 네, 혹은 젠더를 써야 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원을 넣을 수 있고요. 자, 이렇게 아들내미가 절 부르는데 예, 뭐. 집에 있으면 항상 안들내미는 엄마랑 아빠를 찾습니다. 자, 전원 버튼이 있고요. 여기 보면은 버튼이 보이는데 매뉴얼을 간단하게 보면은 채널 업다운 버튼이 3번, 2번, 3번 예, 채널 버튼, 밴드 버튼, 그 다음에 전원 버튼. 이거는 그쵸? 이거는 녹화 버튼이네요. 그 다음에 요거는 예, 서치 버튼이라는데 채널 밴드 검색하는 버튼인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전원을 넣고 자, 전원을 넣으면 이렇게 지지지지지지지지 거립니다. 이게 일단 뭐라 그럴까? VR 같은 느낌? VR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뭐 전원을 넣어서 영상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되어 있고요. 이렇게 기체가 준비되어 있고 채널을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채널을 밴드를 A, B, C 이렇게 여기 보면
눈으로 뭐 이렇게 보면서 보이시나요, 잘? 밴드를 이렇게 조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버튼을 누르면, 버튼을 누르면서 밴드를 조정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하면서 이렇게 보시면은 챈32 밴드 나오죠. 이렇게 나오고, 어느 정도 좀 잡힙니다. 이게 막 뛰어난 성능은 아닌데, 무난하게 잡히고, 화면은 굉장히 커 보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아쉬운데, 화면은 생각보다 굉장히 커 보여요. 불빛 때문에 좀 그러니까, 조금 옆으로. 제 카메라가 이상한 건 아니고요. 화질 차이가 있습니다만, 좀 굉장히 커 보이고, 4대3으로 보는 느낌? 근데 머구리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뭐라 그럴까, 약간 더 FOV 이렇게 해서 조정을, 포커스 조정하는 기능이 있어가지고,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질은, 좀 많이 확대를 해놓은 느낌? 그래서 약간 도트 픽셀 같은 게 보여요. 잘 보이시게. 약간 이렇게 픽셀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좀 아쉽지만 뭐 아쉽지만 그런 점들을 있습니다. 그래서 무난하면서도 화면은 크고 픽셀이 약간 뭉개지는 느낌이 있어서 그러니까 뭐 실제로 지원하는 해상도가 스펙상으로는 안 써있네? 앉아있네. 앉아있어요. 해상도가 뭐 이제 예를 들면 뭐한 400에 800이 아니라 한640 정도? 640에 320 정도 되는 해상도를 약간 뻥튀기한 느낌이에요. 이게 이제 스펙상으로는 960에 240이라고 써있는데, 960에 240이라고 써있지만 약간 해상도를 좀 뻥튀기한 느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로가 더 크거든. 이제 가로가 크고 세로가 작은데 그 비율이 4대3 비율이거든요. 그러니까 640에 240이면 잠시만요. 잠시만요. 아, 헷갈려라. 960에 240. 죄송합니다. 960에 240이면 비율로 치면은 4대3이 맞는데 실제로는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메뉴상으로는 뭐 콘트라스트라든지 브라이트니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바꿀 수 있게 메뉴 버튼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녹화 기능도 충분히 하고 있고, 하이그로시 느낌이 나게 마감이 잘 되어 있고, 외장 배터리도 지원하는 재밌는 구조지만, 약 입문하시기 정도? 입문하실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입문하실 정도는 다 되고, 뭐, 그, 메뉴 들어갔을 때 버튼은 업, 다운, 셀렉트, 뭐, 이런 기능들, 그 다음에 엑시트, 이런 기능들을 이렇게 지원하고, 메뉴 전환 버튼, 그 정도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사실, 저렴한 가격대에 뭐, 이민용 고글, 그리고 보기보다는 아주 무거운 편은 아니에요. 보기보다는 무거운 편은 아니어서, 무난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그 정도의 입문 고글입니다. 좋은 건 얼굴이 좀 편안한 스타일. 그래서 그 패샷 같은 것들은 이제 커브가 외국인들, 서양인들 기준으로 맞춰져 있는데 이거는 조금 더 넓어서 그냥 별도의 뭔가 하지 않아도 한국 사람들 눈에 좀 편안하게 장착할 수 있도록 맞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안 핏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느낌이 있고, 이 부분이 좀 동글게 돼 있다 보니까 보이는 게 조금 이렇게 약간 거슬릴 수도 있어요. 마치 그 조준경 보는 느낌? 그런 느낌이 조금 있습니다. 그거는 조금 거슬릴 수 있는데, 그렇다고 막 크게 무리는 없는 것 같아요. 일단 큼직하고 시원한 느낌은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큼직하고 아주 고해상도의 화질은 아니지만 큼직하고 시원한 화질, 그런 것들은 장점인 것 같아요. 뭐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네. 그런 것들은 장점인 것 같고,
얼굴도 뭐 이렇게 했을 때 빗샘이라든지 이런 것들 하나도 없고 마감도 잘 되어 있는 편입니다. 한번 그 입문하실 때뭐 어떤 좀 적당한 가격의 고글을 원하신다 그러면 저 혹은 옆에 이제 그 옵저버 같이 이렇게 영상을 보여주시는 가족들을 위해서 서브용으로 하나 정도 장만해도 무난한 예, 그런 제품인 것 같습니다. 메인으로 쓰기에는 아무래도 레이싱 타입은 무리고, 예, 그죠? 입문하셔서 이제 좀 시작하실 때 혹은 이제 가족용, 서브용 자녀들 위해서 하나 정도는 예, 갖출 만한 그런 제품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냥 없어요, 이게. 뭐 특별히 브랜드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예, 그냥 뭐 수차 그냥 SJ라고 해야 되나요? SJ RG01 그냥 이렇게 되어 있고 예, 제조사 이름도 수찬 CG CG 와이어리스 테크놀로지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 저희들한테 익숙한 그런 브랜드는 아니죠. 예, 그래서 이렇게 예, 무난하게 쓸수 있는 제품이다. 나름 뭐각뭐그 홈페이지도 있고 있는 그런데. 제가 쓰는 제품 머구리가 있는데 얘랑 비교했을 때는 얘가 좀 얘보다는 좀더 편안한 느낌이 있어요. 제가 일반적으로 쓰는 이런 머구리 타입 고글이 있거든요. 이런 이게 VR007인데 예, VR007 프로 얘도 제가 가끔 뭐 리뷰할 때 써서 보여드립니다만 얘도 화질은 큼직큼직해요. 큼직큼직하고 얘는 이제 안테나가 하나짜리니까 하나짜리고 버튼이 옆에 이렇게 3개 가지고 그냥 밴드 그룹 정도 예 바꿀 수 있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로 이렇게 무난하게 보이는 예, 그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요거랑 비슷한데. 요거랑 비슷한데, 보는 느낌은 오히려 얘는 이제 16대 9 정도 비율을 이렇게 넓게 보여준다 그러면 얘보다는 조금 더 편안하고 조금 더 무난하게 장착이라든지 얘는 쓰면 이 고글은 좋은 제품인데 쓰면 위쪽으로 살짝 눈을 치켜뜨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고글을 이렇게 쓰면 그 고글 위치상 위쪽이 넓고 아래쪽이 좀,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나. 위쪽은 이렇게 타이트하게 좀 붙어 있고 아래쪽이 좀 넓게 보이는 그런 게 있어요. 이쪽 아래쪽으로 보는 부분이 넓게 보이고 위쪽은 좁게 보여요. 그래서 약간 눈을 치켜뜨게 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각도가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모니터가 살짝 위쪽에 있거든요. 근데 얘는 그런 거는 없어요. 그냥 딱 정확하게 이제 센터 비율이 잘 맞게 되어 있어서 예, 보고 있으면 굳이 눈을 많이 치켜치지 않아도 시선이 많이 올라가는, 그렇지 않는 그런 제품인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이두 가지 잠깐 비교해서 보여드렸고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브용으로 사용하시기에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이제 마감이라든지 안에 그 디스플레이 품질이 조금만 더 좋아진다 그러면, 예, 좀더 기대해 볼 만한 제품인 것 같습니다. 가격이 착해요. 예, 가격이 100불이 안 되는 제품이라서, 예, 가격이 착하기 때문에. 무게는 얘보다는 네, 내장 배터리이기 때문에 조금 더 나가는 거. 그거 빼고는 크기랑 이렇게 비교했을 때 네, 조금 더 무난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예, SJ-RG01 예, 수신기가 내장되어 있는 고글 리뷰해드렸습니다. 금빛 돼지였습니다. 고맙습니다.